요즘 경제대국 중국을 알아야 나라도 개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. 심지어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자녀들에게 이젠 중국이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도록 했다고 합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 손녀도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.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는 또 돈 냄새 잘 맡잖아요. 네. 어디 따님한테 이쪽으로 좀 가르치고 있습니까? 아, 일단 저 옹알이부터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요. 예. 아니 제가 아는데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아, 이제 돌진한 애가 말이 빠른 거 얼마나 빨라요. 근데 뭐 엄마 아빠 정도 열심히 네네.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짐 로저스 트럼프 얘기하다가 한석준 얘기하니까 좀 예. 많이 웃기네요. 아, 좀 띄워줘. 들어가나요? 네. 자, 아니, 근데 그 진짜로 그 중국의 어떤 그 규모적인 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고, 저도 이제 한국어를 일단 잘해야 외국어를 뭘 배워도 쉽게 배우니까 일단은 한국어를 잘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지만 그 다음에는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달라진 게 한 5, 6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 이외 다른 언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. 맞습니다. 무조건 영어였죠.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저만 해도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나? 아니면 중국어를 가르쳐야 되나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두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영어나 중국어나 뭐 이제는 뭐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는 필수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 큰 나라는 그 책으로 공부해서 될 게 아니고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 봐야 알 수가 있다.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가서 공부를 해봐라.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? 그래서 저는 뭐 그 애가 둘 있는데요. 포트폴리오상 안전한 게 하나는 미국으로 하나는 중국으로 그렇게 네. 보낼까 싶습니다. 안전하네요 진짜. 네.